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Dream a Discriminatively Trained Reconstruction Embedding for Surface Anomaly Detection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Overview, Background, Paper Review, Experiments, Future Works, 그리고 Conclusion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논문은 Dream a Discriminatively Trained Reconstruction Embedding for Surface Anomaly Detection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Discriminatively Trained Reconstruction Anomaly Embedding 모델인 Drea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상치와 Anomaly Free Reconstruction 이미지의 Joint Representation과 정상과 이상치 예시들 사이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추가적인 후처리 없이 간단하게 아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과 간단하고 제너럴한 아노멀리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는 기존 SOTA Unsupervised 방법론들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 Self-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 for Anomaly Detection에서는 SSPCAB라는 Self-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블럭은 다양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의 적용이 가능한 블럭이며, 해당 블럭은 Dilated Filter가 있는 Convolutional Laye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블럭은 이미지 및 비디오를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노멀리 디텍션은 이상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이미지 레벨에서는 이미지 단위로 이상치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상과 분명한 차이가 나는 전체 이미지를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즉, 그림에서와 같이 이미지 단위로 정상 또는 아노멀리, 즉, 이상 라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픽셀 레벨에서는 이미지가 아닌 픽셀 단위로 이상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단 그림에서 왼쪽과 다르게 일부 영역만 아노멀리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 중 리컨스트럭션에 기반한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는 오토인코더나 간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으며, 해당 방법에서는 정상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Reconstruction Subspace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로 인풋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Threshold로 구분을 해서 에러 값이 Threshold보다 큰 경우에는 이상치로, 작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을 이용한 기존 방법론들과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기존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법론들은 연구실 세미나 등에서 다뤄진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입되어 있는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을 이용한 방법론들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셋의 분포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Anomaly Score는 재구축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Discriminator 아웃풋이 어떠한지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인 ANO간은 이상 데이터 없이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 학습하는 Unsupervised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간 모델에 정상 이상 데이터를 입력하여 Anomaly Score를 비교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지 생성 과정과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으며, Adversarial Loss, Contextual Loss, Encoder Los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kip Anomaly에서는 Skip Connection이 있는 Encoder Decoder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들에서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이용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할 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DAGMM과 CABGA가 있습니다. DAGMM은 압축 네트워크 오토인코더와 추정 네트워크 GM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ABGA는 BAE Adversarial Loss, Attention Loss로 학습을 하며, 이는 정상 정보를 잘 반영하는 레이턴트 학습을 위해서입니다. EMAE는 오토인코더 내 메모리 네트워크를 추가하였으며, 비정상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어렵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MEMA2에서는 정상 데이터의 원형 패턴을 기록하는 메모리 모듈을 이용하며 피처 컴팩트네스와 세퍼레이트 로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컨스트럭티브 방법론들의 한계로는 정상 이미지와 차이가 크지 않은 이상치 이미지의 경우 재구축이 잘 되어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오토인코더 기반의 방법론들의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이상치의 오버 제너럴라이즈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부분인 동그라미와 가까운 이상치, 즉 네모 부분은 재구축된 샘플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에서 해당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상치를 반영을 해서 재구축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윤순 석사의 세미나에서 한 예시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상치에 대한 재구축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A와 B의 경우 이상치가 잘 재구축되어 버리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정상 5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다면 이상치 9에 대한 재구축이 잘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오토인코더에서는 9에 대한 재구축이 잘 일어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네트워크와 정상 이미지를 위해 특화된 네트워크 사이의 딥 피처들을 비교하여 차이를 고려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네트워크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딥 서브스페이스 상에서 정상 텍스처들이 댄스 클러스터링으로부터 데비에이션을 생성하여 이상치가 정상에 가깝게 매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할 시 학습을 위해 신테릭 아노멀리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해당 방법론은 신테릭 아노멀리에 오버피팅되고 실제 데이터에 제너럴라이즈하지 못하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시에 아노멀리에 해당되는 이 초록 네모는 잘 구분을 하지만 새로운 아노멀리에 해당되는 파란 네모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PCAB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용되는 컷 페이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비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정상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컷 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직사각형의 패치를 자른 뒤에 무작위로 위치를 선정해서 붙이는 페이스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재 석박 통합 과정의 PYSR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MBTech AD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1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 5개의 텍스처 클래스를 포함한 총 15개의 클래스가 있으며 이미지 단위, 픽셀 단위로 나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후에 어노멀리 소스 데이터셋으로 이용되는 DTD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5640장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패턴을 묘사하는 40개의 텍스처 텀들로 이루어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AGM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10개의 텍스처드 오브젝트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이미지에는 백그라운드와 유사한 작은 아노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레임에 대한 좀더 자세한 페이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컨스트럭티브 서브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서브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에서는 아노멀리 프리 리컨스트럭션을 학습을 하고, 후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드레임에서는 이상치와 정상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며, 두 예시들 사이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드레임의 부분들과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다른 분포를 갖는 모습을 보이는 아노멀리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성되는 아노멀리는 타겟 도메인에서의 아노멀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과정은 오른쪽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아노멀리, 즉 Augmented Training Image IA에 대한 식은 이와 같으며, 각각의 요소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P는 Perlin Noise Generator로 생성된 노이즈 이미지입니다. Perlin Noise는 난수 시퀀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패턴이 있는 텍스처를 표현할 때 이용이 가능하며, 이 페어린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좀더 다양한 아노멀리 모양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MA는 아노멀리 맵이며, 스레숄드를 기준으로 바이너라이즈된 형태이며, MA 바는 앞서 말한 MA를 인버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는 어그멘트된 텍스처 이미지이며, 랜덤 어그멘테이션 샘플링을 적용을 해서 위의 리스트 중 3개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결국 인풋 이미지의 분포와 다른 데이터셋으로부터 샘플링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그멘트된 텍스처 이미지 A는 아노멀리 맵 MA로 마스킹이 되고, 그리고 I와 블렌딩이 되어서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다른 아노멀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그멘테이션과 블렌딩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아노멀리의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오파시티 파라미터라고 해서 0.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유니폼하게 샘플링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마이너스 베타와 베타를 통해서 블렌딩을 조절하고 있다, 오파시티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는 원본 소스 이미지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어노멀리를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시뮬레이티드 아노멀리의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닝 샘플 트리플렛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트리플렛에는 시뮬레이티드 아노멀리를 포함한 이미지 IA, 그리고 원본 아노멀리 프리 이미지 I, 그리고 아노멀리 마스크에 해당되는 MA로 이제 트레이닝 샘플 트리플렛을 생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컨스트럭티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시뮬레이터에 의해 얻어진 코럽티드 버전으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다시 재구축시키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인풋 이미지의 로컬 패턴을 정상 샘플의 분포에 가까운 패턴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용되는 로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컨스트럭션 기반 아노말리 디텍션에 자주 사용되는 L2 로스는 이웃 픽셀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가정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SSIM 로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 값을 설명하기에 앞서 SSIM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IM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미지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이며, 밝기, 루미넌스, 대비, 컨트라스트, 구조, 스트럭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간의 이제 유사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미지 간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SSIM 로스로 돌아오자면 해당 로스에서는 IE의 패치와 재구축된 이미지에 해당되는 IR의 패치에 대한 SSIM 값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econstruction Loss는 앞서 언급한 SSIM Loss를 람다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고 L2 Loss를 더해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람다는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Loss Balancing Hyperparamet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iscriminative Subnetwork에서는 Joint Representation Embedding을 학습을 하며 Input Anomaly Segmentation Map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Segmentation Network에 붙여줘서 Anomaly 포인트에 집중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의 인풋은 원본 이미지 I와 재구축된 이미지 IR을 컨캣시킨 IC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널 와이즈 컨캐티네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고 해당 부분은 이 빨간 점선으로 이제 표시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은 픽셀 단위 아노말리 디텍션 마스크인 MO이며 해당 마스크는 인풋 원본 이미지에 해당되는 i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점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total loss는 해당 수식과 같이 reconstruction loss와 segmentation loss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ma는 이제 ground truth이고 m은 아웃풋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원본 이미지 I와 재구축된 이미지 IR을 이용을 하고 있고, 세그멘테이션 로스에서는 아까 언급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되는 MA와 아웃풋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인 M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픽셀 단위 아노멀리 디텍션 마스크인 MO는 로컬 아노멀리 레스폰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민 필터 컨볼루션 레이어로 스무딩을 하게 되고 최종 이미지 단위 아노멀리 스코어에 해당되는 에타는 스무딩된 아노멀리 스코어 맵의 최대 값을 취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로 돌아와서 드레임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모델들에서는 이상치의 오버 제너럴라이즈되는 문제가 있었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방법론들에는 신테릭 아노멀리에 오버피팅되고 실제 데이터에는 제너럴라이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드레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재구축된 부분과 이 원본에 대한 부분을 조인트하게 학습을 시켜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정상을 정상으로 잘 분류를 하고 아노말리에 해당되는 네모 부분을 이상치로 잘 분류하는 모습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련에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15개 오브젝트 클래스를 포함하는 MB태그를 쓰고 있고, 아노멀리 소스 데이터셋으로는 47개의 텍스처에 관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 DTD, 즉 Describable Texture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AURC와 Average Precision 등이 있는데, AURC는 Anomaly Detection에 있어서는 이미지 레벨로 이용을 하고 있고, Anomaly Localization에 있어서는 픽셀 기반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verage Precision의 경우에는 클래스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이용하기 적절한 지표이고, Surface Anomaly Detection의 경우 이제 클래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세팅은 이제 오른쪽 부분과 같습니다. 위의 장표에서는 MBTech 데이터셋에 대한 Surface Anomaly Detection 태스크 결과를 AUROC를 지표로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DRAME은 다른 최근 Surface Anomaly Detection 방법론들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5개의 MBTech Add 클래스 중총 9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SOTA 방법론인 패딩과 비교할 시에는 약2.5% 정도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몇몇 성능이 감소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제 해당 클래스에는 정상과 분포가 비슷한 어려운 아노말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예시에로는 오브젝트의 일부가 없는 경우와 같은 예시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DRAME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기존의 소타 방법론들과의 픽셀 단위 Surface Anomaly Detection 태스크의 결과를 AUROC와 AP를 지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DRAME은 AP에 있어서 기존 소타 방법론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15개의 클래스 중 11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소타 대비에 높은 AP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Uninformed Students나 패딩 등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AP를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blation Study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크게 방법론의 구조, Anomaly Appearance Pattern, Low Perturbation Example Generation에 대한 Ablation Study를 진행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델 구조에 대한 Ablation Study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Reconstructive Subnetwork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제거를 한후 Discriminative Subnetwork만을 학습시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시뮬레이티드 아노멀리에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성능에 하락이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오토인코더 기반 서피스 아노멀리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리컨스트럭티브 네트워크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SSIM 유사도 매트릭 대신에 MSGMS 유사도 매트릭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SSIM 매트릭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는 이제 성능 향상이 조금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드레인 아키텍처를 이용을 했을 때보다는 성능 하락이 있음을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백본을 최신 SOTA Supervised Discriminative Surface Anomaly Detection Network로 교체하고 그 교체한 결과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이제 좀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정상이나 이상치의 모습 자체를 학습하는 것보다 아노말리의 데비에이션의 정도를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nomaly Generation 데이터셋의 영향에 대해서 결과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각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이 상단의 그림과 매칭이 되게 되면 빨간색 부분은 이제 기존 방식과 같이 DTD 데이터셋을 이용한 결과이며 파란색 부분은 텍스처 소스로 DTD가 아닌 이미지넷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된 이 초록색 부분은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된 색으로부터 어노멀리 텍스처를 생성한 결과이고, 노란색 부분은 이상치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 랜덤하게 이 직사각형 부분을 샘플링한 결과입니다. 이 노란 부분, 즉 직사각형 부분을 샘플링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페어린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아노말리의 학습을 시킬 때에는 약간의 성능 하락만이 있었기 때문에 시뮬레이티드 아노말리의 모양은 이제 꼭 실제 아노말리와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 결과에서는 어노멀리 소스로 이용되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결과에서 어그멘테이션과 오파시티 랜덤마이제이션이 그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적은 수의 텍스처 이미지 약 10개 정도에서도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드림도 어그멘테이션과 드림 사이에는 상당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없이 오파시티 랜덤마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능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그멘테이션과 오파시티 랜덤마이제이션을 이용을 했을 때 정상 학습 분포에서의 정상과 이상치의 경계를 구분짓는 그 경계면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Dream No Augmentation과 Dream은 성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서 Opacity Randomization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성능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의 경우 어노멀리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잼비텍 애드가 아닌 DAGM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드림은 이전 실험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정상 훈련 데이터셋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드림은 DAGM 데이터셋에 있어 기존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의 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좀 살펴볼 점은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의 경우 이상 지역과 그 백그라운드가 포함된 세세하지 않은 이제 코얼스하게 라벨링된 타원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드림은 이러한 라벨 자체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세세한 어노멀리 맵을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퓨처웍스로 두 번째 논문인 Self 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 for Anomaly Detection을 위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elf-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 for Anomaly Detection이며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DREAM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용을 해서 제안하고 있는 SSPCAB라는 블록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블록은 SSPCAB이고 약자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dilated 필터가 있는 convolutional layer로 이루어진 블록을 제안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contextual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마스킹된 영역을 재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PCAB는 웰루로 활성화가 되는 마스트 컨볼루션 레이어와 D이어서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에 해당되는 SE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마스트 컨볼루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필터에서의 리셉티브 필드는 위에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될수 있으며, 마스킹된 이 컨볼루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은 리셉티브 필드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브 커널이라고 칭하고 있고, 서브 커널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K'은 이제 서브 커널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C는 인풋 채널의 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스킹된 부분에 해당되는 M은 리셉티브 필드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각각의 서브 커널은 이 마스킹된 영역에 대해서 다일레이션 레이트에 해당되는 D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이 K'을 두배한 값과 D를 두배한 값, 그리고 E를 다 더한 이 small k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X를 마스킹된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 텐서라고 할 때,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은 서브 커널 KI가 있는 위치의 값들만을 이용을 하게 되고, 다른 정보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각 KI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사이의 결과에 대응되는 인풋은 이제 더해져서 즉섬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 서브 커널 KI가 하나의 컨볼루션 커널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웃풋은 M과 동일한 위치에 대한 예측값을 의미하게 되고, M과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 개의 필터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는데, 즉 마스트 벡터 M을 가지고는 하나의 밸류 값만을 예측이 가능한데, M의 모든 채널들에 대한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C계의 마스트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을 해서 각 채널의 마스트 인포를 예측을 합니다. 이때 인풋의 모든 스페셜 그 위치들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학습을 하고 예측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 주위에 K' 플러스 이제 D계의 픽셀에 대해서 제로 패딩을 해주고 스트라이드는 1로 지정을 해서 인풋의 모든 부분들이 마스트 인포로 이제 사용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필터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마스트 벡터 M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값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M의 각 채널에 대한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마스트 컨볼루셔널 필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다른 채널에 대해서 마스킹된 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인풋의 이제 모든 공간산의 재구축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제로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설정을 해서 모든 픽셀이 마스크드 정보로 이용이 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어텐션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된 컨볼루션의 아웃풋은 채널 어텐션 모듈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각 채널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채널 간의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서 SE 모듈 또한 이용을 하게 되고, 해당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SSPCAB의 모델링 캐파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블록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논리니얼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채널 어텐션 블록은 각 채널에 대해서 글로벌 풀링을 적용을 해서 라지 Z를 스몰 Z로 줄이고 스케일 팩터 S는 수식적으로 위와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델타는 웰루이며 W는 두 연속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
이제 웨이트 매트리스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케일 벡터는 라지 Z와 크기가 동일한 텐서 S를 생성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이 라지 S와 라지 Z 사이에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Recalibrate 된 이제 피처 맵을 포함하는 X-Hat을 생성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채널 어텐션 모듈로는 SE 모듈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해당 모듈에서는 채널 와이즈 피처들에 대해 어댑티브 리칼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마스크 필터가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는 컨볼루셔널 리셉티브 필드 안에서 마스킹된 지역을 재구축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위해 수식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MSE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SPCAB를 자신만의 로스 함수 LF를 가지는 뉴럴 모델 F에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체 로스는 앞서 구한 LSSPCAB 로스에 그 람다로 이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LF를 더해주어서 새로운 로스 값을 정의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미지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컷페이스트와 이 드레임을 베이스라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셋으로는 MBTech 애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컷페이스트에서 3-way는 세 가지 셀프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으며 각각 정상, 컷페이스트 스카에서의 샘플을 분류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앙상블은 이제 말 그대로 이세 가지를 앙상블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SSPCAB를 이용할 시에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대해 컷페이스트와 드레임에 있어서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텍션 AURC에서는 약 1%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1%의 성능 향상 정도가 있었고,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드레임에서 전반적인 AP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을 말씀드리고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논문인 Dream a Discriminatively Trained Reconstruction Embedding for Surface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과 Self-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 for Anomaly Detection 논문을 다루었습니다. DRAME은 Discriminatively Trained Reconstruction Anomaly Embedding 모델의 약자이고 이상치와 Anomaly Free Reconstruction 이미지의 Joint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고 제너럴한 Anomaly Simulation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SSPCAB는 Self Supervised Predictive Convolutional Attentive Block의 약자이며 Dilated Filter가 있는 Convolutional Layer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SSPCAB 블록은 각종 소프트 아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블록의 제너럴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